지금부터 변성한 부산광역시장 근한대행께서 부산시의 2021년도 국비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하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권한대행 변성환입니다. 어제 저녁 국회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 처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이 최종 확보한 내년도 국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을 시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최종 국비 확보 규모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7조 7,220억 원의 국비를 최종 확보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 총 3.9조 원인데요. 이런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액수로서 지난해 7조 755억 원보다 무려 6,465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증가율에 있어서도 내년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약 1%포인트가 높은 9.1%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분야 사업의 신청 대비 확보율이 86%라는 역대 최고 반영률을 기록을 해서 우리 시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역점적으로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서 국가 전체 투자 분야 예산이 줄어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룬 결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확보한 국비의 전체 비중을 보면은 투자 분야 예산이 51.5%로 전년도 3조 7,167억 원 대비해서 약 7%, 그리고 2,570억 원이 증가한 3조 9,737억 원입니다. 복지 예산은 전체의 48.5%로 전년도에 3조 3,588억 원 대비해서 11.6%, 약 3,895억 원이 증가한 3조 7,483억 원입니다. 투자와 복지 이두 분야 모두 국비 확보액이 늘어난 만큼 내년에는 부산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과 시민 복리 정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주요 핵심 사업별 반영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가덕 신공항 건설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이 20억 원은 가덕 신공항 건설이라는 20년 부산 수건을 풀어나갈 마중물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 우리 시와 여야 지역 정치권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사업 추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서 2030년에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 이전까지 가덕 신공항 건설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비 200억 원을 최초로 확보를 했습니다. 자치단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힘들었던 부산 도시 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 원도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쾌거를 이루어서 노후 전동차 적기 교체와 함께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 철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제가 2014년 기획관리 실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국비 확보에 굉장히 공을 들였던 사업인데 결국은 이제 와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도시 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예산은 아쉽게도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건의해서 반드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부산형 산업구조 고도화 예산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R&D 분야 신규 사업비를 다수 확보해서 산업 생태계를 고부가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에 부산시 핵심 사업을 다수 포함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조성사업에 644억 원, 부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150억 원, 부산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 설립 예산 7억 원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구조 대전환을 선도해 나갈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벤츠 컨벤션 조성사업비 24.5억 원, 조선 해양 경량 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비 20억 원등 향후 수십 배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씨앗 예산들을 다수 확보를 했습니다.
정부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인 자원순환산업 클러스터 구축 설계비 15.2억 원도 확보해서 글로벌 녹색 산업 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및 도시 기반 조성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를 했습니다. 부산대교부터 동남혁신도시 간의 도로 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 207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건설 사업으로 이번에 그 설계비가 6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로써 원도심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낸 3개의 도로 건설 사업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을숙도 대교부터 장림고기 간 지하차도 건설 174억 원, 덕천동 아시아도 주경기장 소위 만덕 3터널입니다. 도로 건설에 100억 6천만 원, 식만사상 간 대저대교 도로 건설에 95억 원입니다.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에 490억 원, 은궁대교 건설에 20억 원도 확보를 해서 부산 전역의 교통 흐름에 확실하게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감액이 예상됐던 SiC 파워반도체 생산 플랫폼 구축비는 저희들이 탄탄한 방어 논리로 대응한 결과 당초 40억보다 오히려 20억 원이 증가된 6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끈질기게 요구했던 다목적 소방정의 도입 설계비 13억 원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설계비 13억 원도 전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부산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 낙동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대저 맥도 수문 개조 사업비 13억 원도 확보를 해서 낙동강 하구도 개방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천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동천 인근 주민의 악취 고통을 해소하고 수질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총 24건 약 2조 원 규모의 각종 정부 공모 사업이 새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부터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공모 사업을 따내고 부산 경제를 디지털 그린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소회를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비 확보는 우리 탄탄한 방어 논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확장 재정을 견지하겠다는 우리 시의 끈질긴 노력이 거둔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일찌감치 국회 상주반을 가동을 해서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 본부장은 물론 과장 팀장들까지 집요하게 국회와 기재부를 찾아가 예산 반영을 설득해 왔습니다.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기에 큰 보람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부산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서로 손잡고 땀 흘려주신 여야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재호 의원님과 박수영, 황보성의 의원님을 비롯해서 부산 지역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신 여야 모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1년간의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았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비 최대 확보와 같이 그간 준비하였던 계획들은 차질 없이 하나하나 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년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수건인 가덕도 신공항 관련 용역비는 확보했지만 부대 의견이 빠진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아쉬움은 뒤로 하고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위기는 길고 가혹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아직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드신 와중에도 오늘 수능일까지 72시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3단계 수준의 철저한 코로나 방역에 동참해 주셔서 이 또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손 놓지 않고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방역 체계를 가다듬으며 지역 경제의 활로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산을 초인류 도시로 도약시킬 거대 수건 사업들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30년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되었고 가덕신공항 건설도 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새롭게 구축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부산의 위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무엇인지 부산이 실현해 보일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십시오. 2021년에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달리는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브리핑과 관련해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리더스 경제신문동아 기자입니다. 네네. 국비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비 확보 과정에서 그 여야 협의나 이런 게 어려운 점 없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무임 승차 비용이 지금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교통공사에 이제 경영난이 심해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또 시의 대책이 있는지.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 예산을 확보하는 예산 과정이라는 건 정치 과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박재호 의원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예결위 소위에 두 분이 들어가셔가지고 저희들한테는 큰 힘이 되었고, 그런 게 참 많이 도움이 됐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제일 시민들의 관심사항인 가덕도 공항 관련돼서 부대 의견이 조금 충실하게 반영이 됐으면 저희들이 더할 나위 없이 바라지만, 이 모든 것들의 해결점은 가덕도 관련돼서 특별법안이 통과가 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의 통과에 실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은 아쉬움이 큽니다. 사실은 노력도 많이 하고 서울 뭐 저희 부산을 비롯한 도시철도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통과는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라는 게 보시면 도시철도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저희 시의 재정부담을 많이 끼치는 그런 내용들인데, 과거의 연역을 보시면은 도시철도에 이거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노후시설 교량 지하철에 관련돼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첫 번째 단계였고요. 두 번째, 이번에 전동차 교체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전동차 교체가 이번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은 게 무임승차 관련되는 손실 보전이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부터 찬찬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 박신혜 기자입니다. 그 가덕도 적정성 검토 용역비가 TK하고 이제 진통 끝에 이제 확보는 됐지만, 사실 그 가덕도 신공항하고 관련돼서 TK가 좀 갈등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 보관은 가지고 가십니까? 저희들은 제가 뭐 누차 인터뷰나 뭐 브리핑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가덕 신공항 건설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의 문제고 부산의 생존의 문제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 논리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기에 저희 부산 시민들 포함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휘둘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해결점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이 되면 다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통과를 위해서 여야 막론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특별법 통과까지의 그런 안정적인 지정 연속성이 중요한지, 아니면은 그 단기적으로 엑스포까지 가는 그 안정적인 새로운 리더십이 중요한지,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어떤 취지로 묻는지는 제가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특별법 통과까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진력을 다해서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이어서 부산시정이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지만 끊어지는 단계가 없습니다. 지속성이 계속 보장이 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